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테스트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82레벨까지 풀었는데 이거 80까지 언제 품질까 이거 겁나많네. 자,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보세요. 뭐지? 지금 x 나누기 y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올바르게 만들려면은 수학 문제 너무 싫다 진짜. 야 마 어디로 옮겨야 되나? 뭐 클릭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반응이 없거든요, 방정식 자체가. 화면에 모든 숫자를 드래그 할 수가 있어요. 와우, 신박했어. 고양이를 들여보내주세요. 밖이 너무 추워요. 아유, 준양아 이리 들어와. 고양이를 들여보내주세요. 밖이 매우 추워요. 박탁. 안으로 들여보내려면은 가려야 되나? 가리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아우, 그만 좀 울어, 시끄러워. 중력을 이용하여 문을 여시라고요? 중력을 이용하라? 중력? This is resin. 자, 모든 불을 다 켜주세요. 이거를 누르면 켜지고 모든 불을 다 켜주려면 이것도 넌센스인가 설마? 일로와. 모든 뷰를 다 켜라고 했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퍼즐 문제일 수도 있어. 에라이 모르겠어. 일단은 아무거나 하다보면 나오겠지. 왠지 여기 힌트 있는 불을 막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닌가? 나 근데 이 문제 왜 익숙하죠? 이거 브레인아웃에서 풀어봤던 것 같은데? 에라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불이에요. 하하, 재밌네 이거. 파란색 버튼을 6번 클릭하세요. 하나, 둘, 셋. Nope. 다섯. Nope. Nope. 들어가 임마. 아, 또 뭐야? 10. 낚시 노노. 갈색 머리 꼬마 또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요. 어? 이렇게 되면 나도 갈색 머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돌아가지? 어? 자! 창조술 뭐야? 그죠?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합시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데 당신도 고양이를 죽일 수가 있나요? 호기심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호기심. 자. 안 돼! 냐옹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8개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9개 목숨을 갖고 있다는 그런 뭐 썰인가요? 구미호도 아니고? 뭐지? 마요네즈가 필요해요. 이것도 빼가지고 짜야 될 것 같은데? 자. 쭉. 자. 따야 되나? 아, 지금 다 풀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열어! 문 열어! 아! 힌트가 모자라. This is 현재 타임. 1000 코인 가자! 소스통 역시 잘 흔들어야겠죠? 아, 맞잖아! 아이, 다 풀어놨는데. 정성이 부족했다.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어그로가 안 끌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덮어서 클릭하면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Nope. 여기에서 토깽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자, 클릭. 클릭. Nope. 에레! 아니, 이게 맞는데 왜 안 잡히냐, 토깽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애기가 또 울어요. 배에 가스가 찰 것 같은데요. 배를 살살 만져주면은 어우, 방귀가 나오면서 방귀 냄새. 준비할 의자기선 최소 몇 개일까요? 문제가 쓸데없이 너무 길다? 어? 자, 한번 계산해보자고 우리. 세 자녀가 남았죠. 자식들은 모두 가정을 꾸려 최소 한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고모에게 세 명의 자녀가 있어요. 고모면은 뭐 동생의 누나죠?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1일이지 않을까요? 나이스. 완벽한 추리였어. 고양이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새끼 고양이. 새끼? 미티? 고양이 새끼를 새끼 고양이라고 하죠. 아, 욕 아닙니다, 여러분. 새끼야! 아, 욕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 새끼. 고양이 새끼. 새끼 고양이. 아, 이것도 들으면은 일단 정남들은 굉장히 황당하고 열받을 것 같은데 뭘까요?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 새끼라고 부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과를 나눠주세요. 하지만 접시를 비우시지 말고요. 사과를 나눠라. 접시를 비우지 말고. 둘, 셋. Nope. 뭘까? 마지막 사과를 접시와 함께 주면 어떨까요? 하나, 둘. 아, 통째로? 야, 그래, 너 많이 먹어라. 양말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양말. 뭔가 합치는 건가? 이거 왜 두 짝이나 있을까요? 수상한데? 아! 이거 그 불이 나고 뼈아리 문제잖아! 고양이 철수가 날고 싶대요. 너도 한번 날아볼래? I believe I can fly.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점프 뛰어서 날리면 될 것 같은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강철 노루를 떨어뜨리면 어! 아, 자꾸 한 90%까지 와서 문제를 못 푸냐? 오늘도 거의 뭐 힌트 보는 맛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또 모두 먹이를 주세요. 너 이거 먹고, 너 이거 먹고, 너 이거 먹고. 이 형제들은 각자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몇 명일까요? 아, 이것도 풀었던 문제다. 아, 이거 어떻게 풀었었더라? 각자 여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여동생 있고, 얘도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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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여섯 명? 그렇지. 소년이 맛있는 엄마표 수프를 먹고 싶지 않대요. 먹어, 먹어. 엄마가 만드신 거야. 응? 어디 편식을 편식하는 이 아이에게 수프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뭐냐? 힌트. 오른쪽 나사가 느슨해 보여요. 아야! 입 벌려! 수프 들어간다! 총액은 얼만가요? 뭔 낚시죠? 이 00 이건 다 낚시일 텐데. 0.0005달러? 이거 그냥 괜히 자릿수 많아 보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2달러? 그렇지. 에! 엄마가 심장마비를 호소하기 전에 어서 잡아주세요. 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맞고, 일로 와. 야, 이제 거의 다 왔다.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밸브를 사용해 가두면 어떨까요? 밸브, 밸브, 밸브. 아,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까? 선생님이 직사각형 갖고 오래요. 직사각형. 자,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아, 지갑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뭔가 입을 막을 만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핫! 섬세한! 빠른 컨트롤러! 핫! 아하,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지갑 털어놓은 거야. 지갑을 털업! Nope. Turn up! Nope. Turn it up! Nope. 아, 이건 한번 봐야겠어. 뭐지? 한 손가락으로는요, 아, 한쪽 턱주가리 딱 잡고 일로 와. 아, 차가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차가 강을 건널 수 있게. 이러면 그대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라서, 어? 어? 가리면 비가 오겠지? 아, 얼었구나. 넘어가요. 한 마리씩 먹이를 주세요.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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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쉽잖아. 굳이 한쪽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영상을 켤 수가 없다고? 광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영상을 키는 방법. 핫!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 나 이거 왜 클릭이 안 되나 했다. 레전드네. 커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따뜻하게 데펴주세요. 똑똑똑똑. 또잉 또잉 또잉. 색깔 도형을 빈 도형에 맞춰보세요. 어? 분명히 이렇게 쉽게 못 맞추게 해놨죠? 이거를 돌리고.
맞네. 여기다 맞추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 하하. 올바른 수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하나를 옮겨야 되는데 9 빼기 3은 6이죠. 순서에 따라 과익을 클릭하세요. 1, 1, 2, 3, 4. 생일날이네요. 근데 몇 살일까요? 큰 거는 10살 아닐까요? 어, 역시 반대. 1, 2, 3, 4, 5. 5살. 관역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역을 키우는 거지. 이거는 풀었던 문제죠? 쥐가 치즈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를 열고, 여기를 열고, 여기 열면 출발! 뼈병! 가장 느린 차량. 이게 계속? 어? 가장 느린 차량. 힌트, 온. 질문 속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차량으로 쳐주는 겁니까? 조금 억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음 수식으로 올바르게 바꿔주세요. 어? 치워버려. 영화에 출연할 배우 5명이 필요해요. 누구를 제외할까요? 아, 5명의 배우. 배우. 제외할 사람이 누구죠? 한 명을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애로 합쳐가지고 아 1인역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분명히 숫자 감정이거든요. 너의 정체 뭐냐? 유심히 살펴보세요. 한 명에게 결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세요. 결점이라 아니 모르겠는데. 어 결점이 뭘까요? 결점이 대머리가 왜 결점입니까? 지금 당장 머머리 혐오를 멈춰주세요. 예? 탈모가 죄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문제예요. 응? 쓰레기 같은 문제.